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 2.5%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1%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으로 4회 연속 인상됐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환율의 급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EU 등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은 1340원대까지 치솟는 등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연내 1400원 돌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율 급등은 물가 상승과도 비례하는데요. 현재 물가 상승률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20.4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한두 달 앞서 움직이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2%로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가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 관계가 전방위로 발전해왔다며 100년 대변역 시기에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임 기간인 15세에서 49세의 범주 안에 드는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800명 감소하며 26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 7월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 명으로 같은 달 기준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20대와 30대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가속화와 금리 인상 부담에 따른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를 기록한 영국 슈퍼마켓 아스다에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과일과 채소류의 유통기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평균적인 가구에서 9만 5천 원 상당의 식품과 음료가 버려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새로운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다른 슈퍼마켓들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합동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13,960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경매 물건 전세 계약을 포함해 이들 전세 사기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를 지시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과 회식, 불참 시 퇴사 압박 등의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상사는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을 했고 갈등이 계속되자 폭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다음 달 16일 발표하는 정규 2집 봄핑크의 선주문량이 20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K-POP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으로 앨범 발매일이 3주나 남아있어 300만 장 판매 기록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 나온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500년 된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됩니다.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판단을 위한 조사와 구술증언, 사료 분석으로 생활민족적 가치도 확인했는데요.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10월 말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는데요.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비닐봉지를 보기 힘들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봉이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의 확대와 함께 그동안 유예해왔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희선, 노준영이었습니다.